중구, 허남성, 내양시, 한문으로는 하남성, 낙양시 북쪽에 있는 망산, 낙양시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망산이라고도 한다. 2008년 답사한 망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망산 한나라 광무제능입구이다. 후한의 광무제는 한나라의 16대 황제이며 이름은 유수이고 자는 문수이며 시호는 광무이다. 등농망촉 즉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 광무제 역시 농을 평정하고 또 초나라를 갖고 싶다고 하였다. 광무제능의 안내표이다. 광무제는 즉위 12년 사천성 성도에 있던 공손수를 정벌하고 천하를 얻었다. 광제능어 표이다. 광무제는 학문을 중요시하여 태학을 설치하고 음악을 좋아하였으며 예절을 받들어 고전, 고래식을 부활하게 하였다. 청절한 선비를 예우하여 바른 정치를 하였다. 광무 황제능의 모습이다. 광무제는 백성들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후한의 일대기를 안정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향년 63세에 서거하여 이곳에 안장되었다. 한안 재능이다. 당시 북망산은 사람이 사망하면 장사 지내는 곳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공동묘지이다. 이곳은 산이 낮으며 펑펑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다. 2001년 하남성 인민정부에서 능어표를 세웠다. 황제의 능어 모습이며 우리나라 낮은 산 같아 보인다. 한충 재능이다. 사람이 한번 가면 이 세상으로 다시 올수 없다고 하여 이곳을 북망산천이라고 하였다. 한순 재능이다. 낙양은 열두 나라가 도읍으로 정하였으며 당시 많은 사람이 살았고 사망하면 이곳에 매장을 하였으므로 북망산이라고 한다. 이곳은 위 효문 재능이다. 북망산은 황제의 능이 많으며 중국 하남성 인민정부에서 2001년 능어 표를 세웠다. 능어 모습이며 북망산에는 능어 크기가 차이가 많다. 사람들은 후손이 많이 번성하여야 한다. 몇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후손들이 많이 있는 조상의 무덤은 잘 보존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곳 북망산의 황제의 능은 나라도 패하고 후손도 번성하지 못하면 능 관리도 할수 없는 것 같다. 이곳은 경릉이며 내부를 발굴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경릉에
안장되어 있던 시신 모습과 유품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북망 탑 능원이다. 중구 역대어 왕릉을 발굴하여 왕릉 그 내부 모습대로 조성하여 전시하고 있으니 낙양에 가시게 되면 한번 관람하시면 풍수하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수정후 관우어 묘표이다. 관우어 자는 운장 또는 장생이라 하고 시호는 장목후이다. 산서성 출생이며 유비와 장비와 함께 친형제와 같이 돈독하게 지냈으며 많은 역사를 남겼다. 관우어 묘 전면이다. 관우는 조조군과 싸워 승리하였으며 많은 전쟁에서 승리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 우리 사회에도 유비, 장비, 관우 같은 우정어 돈독함을 생각하면서 생활하였으면 합니다. 북망산 무덤 일부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훼손되어 있으며 관리하지 않아서 흉하게 보이는 무덤이 많이 있었다. 중구 풍수학자는 이곳 낮은 산 언덕에 시신을 안장하면 자손들이 번성하고 부와 기를 누릴 수 있는 명당이라고 평을 하였다. 북망산 답사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주나라 성왕이 처음 도읍으로 정하였으며 후한을 비롯한 열두 나라의 도읍이 되었으니 황제와 경상, 귀인, 명사들의 무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 많은 무덤 중에서도 후손이 번성한 자도 있을 것이며 또한 절손된 자도 있을 것입니다. 풍수는 자와 향에 따라 길지와 흉지가 될 수 있으니 물이 나가는 방향에 따라 자와 향을 선택하여야 된다는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